놀라워 모두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 Bouncing Bouncing 엉글멍글 모두 함께 좋게 나와요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또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다 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남기봉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게 도와주시오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어려운 이때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시기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습관을 쫓아서 온전한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정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온전한 신앙생활과 또 믿음생활 또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초등 인물 친구들 안녕. 오늘은 2020년 7월 19일 초등 인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 큰 목소리로 앞줄 두 번, 세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 10명 나왔어요. 10명. 이번 주에는 몇 명이 나왔을까요? 자, 앞줄에 있는 친구부터 뒷줄까지 큰 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5절이에요. 아, 여호수아 10장 25절. 친구들 말씀 폈어요? 우리 항상 하지? 어떤 거에? 말씀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 펴고, 말씀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모니터를 보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합동할 거예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뒤에 전사님 뒤에 서 있는 누구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를 잠깐 꺼내면, 외국이야. 어느 특정한 나라라고, 나라까지는 지명은 말하지 않겠어요. 외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대.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아마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오해를 한 부분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몰라요. 지 스스로 무너졌겠죠.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어른들 말하는 거, 장채인 버전.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아무도 조용히 있었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야. 와, 왜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뭘, 뭐 성을 무너뜨렸냐고,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막 그랬던 거야. 근데 한 친구가 손을 딱 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 친구 이름이 윤이라고 하자. 윤이, 대답해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 선생님,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웃는 건데 진짜 있었던 일이래. 어때? 성경에 무지하다. 우리 친구들 어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 근데 누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월화수목금토 6바퀴에다가 마지막 7번째는 7바퀴에서 13바퀴를 돌았어. 13바퀴.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자, 우리 친구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전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해줬어요.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자, 무너뜨린 것까지는 좋았지. 자, 그때, 자,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런 전쟁은 어떤 거야? 정답이 있는데. 자, 이 가나안은 엄청난 우상이 많았어. 막 이렇게 막 우상들도 아주 그냥 가지각색이야. 사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는 전쟁은 고고학적에도 많은 발견됐거든. 이런 유물들이나 이런 벽화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우상을 많이 숭배했대. 뭐 이런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고고학이란 것은 후세에 발견되는 거지. 친구들 기억 알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던 것이 가나안은 우상의 터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이 시간 또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어야 돼. 자, 친구들. 자,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오, 특이했어.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도 잘 달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여호와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였죠. 여리고성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친구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전편에 보면 총 31개의 성들을 다 점령하고 죽였어. 왜 그랬을까, 친구들? 우리 하나님 그러면 뭐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 죽이신 하나님, 진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리까리하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조금 어려운 건 아니야. 우리 친구는 이건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야. 자, 우리가 우리도 지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이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 그거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까 뭐 했지? 뭐라고 그랬지? 엄청 우상을 숭배한다 그랬지. 이런 우상 숭배, 이 죄, 우상 숭배한 게 죄야.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들을 다 멸해야 되는 거야. 자, 이 모든 것은, 자, 어떻게? 하나님의 홀리워, 영어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호와의 전쟁. 우리 사람의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랬어. 거룩한 전쟁이라고. 재밌지? 그럼 전쟁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왜 이런 거룩한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일단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 막 싸우고 하는 거좀 재밌어 하잖아. 그치? 근데 지도 나오면 일단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갑자기 두통이 오고 졸리고 갑자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꾸벅꾸벅 이런 상황이 벌어져. 중학생 형들은 그랬어요. 지도 피면 아 이런 소리 났어. 근데 우리 친구들 안 그러네? 눈에서 막 반짝반짝 빛이 나네? 지도도 알고 넘어가야 돼. 자, 우리 친구들 이 지도를 보면, 자, 여기 커서 보이죠? 여기가 어떻게 모아 평지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여기 조그마한 강줄기 보이지? 예? 여기 요단이야, 요단강. 여기 요단강을 어떻게 했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지? 건넨 거니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여리고생이에요, 여리고. 여리고가 무너짐으로써 가나안으로 가는, 여기서, 지금 가나안, 여기 좀 봐봐. 이쪽으로 쭉, 이렇게, 길이지? 여기 가다 보면은 이제 뭐, 기브온도 있고,
있고 이렇게 조금 막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게 많은 나라들이 있어. 뭐 헤브론, 드빌, 라기스, 에글론, 에루살렘 여기 있네. 에루살렘. 근데 친구들 이런 거 지명은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뭐 여기 뭐 이런 아스돗도 있고 에그론, 아스글론 이런 게 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선생님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있다가 아니고 자, 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고 바로 옆에 이 길갈이란 곳 여기에다가 진을 쳤대. 그러니까 진 쳤다는 말은 뭔 말이야? 거기에 군사를 배치하고 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제 가나안 이제 이쪽을 탁 치고 가서 여기를 다 점령해야지. 그치? 전쟁을 해야지. 근데 첫 번째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 위에 보니까 아이성이라고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 실수를 한번 한 거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그냥 그래 군사 보내서 거기 조그마한 성이니까 빨리 가서 그냥 빨리 그냥 취하고 와. 너무 의욕이 넘치고 너무 그랬지만 그게 누구야? 이 전쟁은 누구 전쟁이야? 하나님의 전쟁인 거야.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야. 착각한 거지. 왜? 한번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니까 그냥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냥 여리고 갔다 와. 아이성 갔다 와. 어떻게? 깨졌지. 엄청 사람 죽고 패배했어. 패배하자마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냥 무릎 꿇고 울고 막 회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 주신 거야. 자, 아이성 정복하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봐봐. 여기 이제 가나안 입성에서 들어가는 이 골짜기 중에 기브온이라는 큰 성이 있었어. 이 기브온은 사람들도 싸움 잘하고 성도 크고 거대했지. 이게 큰 난관 중에 하나야. 이 기브온성을 점령해야 이제 이 길을 뚫는 거야. 우리 친구들 그거 알지? 일본이 중국 침략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뚫어야지만 중국 침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치고 들어간 거지. 그런 것처럼 이 길목이 중요한 거야. 길목이. 나중에 이제 재밌는 뭐쭉 가다 보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왜 길목이 중요한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 뚫기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겨. 어떻게 생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 길갈 쪽으로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이 오는 거야. 어떻게? 화친을 하려고. 근데 기브온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화친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술수를 쓴 거야. 어떻게?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에 물 담은 것도 가죽 부대도 낡고 옷도 낡고 허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은 누구냐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 우리는 쫙 멀리서 왔는데 쫙 멀리서 온 족속들인데 아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신이 최고라면서요. 우리가 화친 맺읍시다. 우리도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우리 마을을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곰곰이 생각하고 뭐하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멀리서 왔는데 벌써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와서 이렇게 항복을 한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뭐라 첫 번째 여쭤봐야 돼.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지 마음대로 그냥 용서해. 그래 우리 화친합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인 거야. 아이고 속았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내가 준 땅에 지명한 곳에 가면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 다 진멸. 진멸은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란 뜻인데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란 말이야. 어우, 끔찍해. 나중에 이야기할 거야. 왜 그래야만 하는지. 잘 듣고 있어야 돼. 지금까지는 공포의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기본을, 여기를 갔는데 기본을 공짜로 먹어버렸어. 공짜로 먹었지. 이 사람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게임하면 그러잖아. 막 전쟁하면, 항복하면 어떻게? 이제 거기는 점령한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기본을 점령했네? 점령했는데? 어떻게? 나머지 밑에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라기스, 에글론 이 5개의 나라가 아마도 이 기브온하고 6개 나라가 동맹을 맺었었나 봐. 동맹 알지? 우리 친구야. 이렇게 친구 나라들이었어.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혹시 외세 침략이 올것 같으면 힘을 합쳐갖고 얘들이 같이 연합을 하는 거지. 이게 성이니까 큰 나라는 아니야. 이게 성이다 보니까 거기에 족속들이 사는 거니까
어떤 족속은 좀 작고 어떤 족속은 크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연합해서 같이 사는 거니까 얘들이 힘을 합쳐서 외부에서 왔을 때는 같이 싸우고 안 왔을 때는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때? 기본이 항복해버렸네? 배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다섯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 게 아니고 이 다섯 마을에서 기브온 성을 치자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다섯 마을이 모여갖고 기브온을 치러 왔지. 그러니까 어때? 기브온 사람들이 다섯 개에서 막 치고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기들이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팍 하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 다섯 개에서 우리가 항복했다고 우리 죽일라 그래요. 말한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기가 막히다. 어째? 안 그러면 하나씩 다 쳐야 되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다섯 팀이 와준 거야. 나 죽여주세요 하고 온 거지. 예? 하나님의 응? 이 군대를 뭘로 보고? 예? 이것들이 나를 무리를 뭘로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팍 기도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늘에 태양도 멈춰버리고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멈춰버리고 막 어떻게 다섯 개 족속하고 막 붙어 싸우는데 그냥 넓은 평지에서 싸우니까 어때? 하나님이 막 우박 떨어뜨리고 결론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싸움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우박 떨어뜨려버리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얘들 다 쓸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굴에 숨어있는 이 다섯 개 나라의 왕들이 다 굴에 숨었거든?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해, 친구들? 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와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니 요게 요 대목이야. 이 다섯 개 왕들을 잡아놓고 굴에서 잡아놓았을 때 그리고 어떻게? 그 장군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저번 주에는 어땠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너 쫄지 마. 강하고 담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셨지. 우리 지금도 기억나지? 근데 이번 오늘 말씀은 어때? 10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스라엘 군장 군인의 이 장수들에게 하는 말이야. 강하고 담대해. 왜? 이 앞전에 아이지성 전투에서 졌어. 그럼 얘들이 조금 위축됐어. 그리고 좀 기본에 왔는데 기본에 와가지고 이제 다섯 개 부락에서 막 덤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막 우박 떨어뜨리고 해가지고 이기긴 이겼어. 이겼는데도 마음속에 약간 불안감 있는 거지. 왜? 어때? 이 군장들은 아직도 약간 마음에 이 불안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건 아니거든. 여호수아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이 군장들이 들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이 군장들에게도 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거든.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학습을 했지. 들어서 그대로 군장들, 이스라엘 군장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지. 오늘 대목은 어떻게? 얘들아, 강하고 담대히 나가. 얘들 목 밟아버려. 왕들 다 죽여버려. 어? 다 진멸하자. 어우, 무서워. 다 죽인대. 나 죽인다고만 하면 좀 무섭다. 그치? 그렇든,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여기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 뒤에 서른 한 개의 가나안의 모든 영토를 다 점령하고, 다 진멸해버렸어. 헤렘 시켜버렸대, 헤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다, 땅을 분배해.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야. 자,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어떻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또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이거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해야 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어떻게? 형통하리라. 네가 잘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이 왜 굳이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을 진멸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이야기할 거예요. 정답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마는 자, 잘 들어. 가나안은 하나님의 성소야. 하나님의 성지야. 왜? 하나님께서 택했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네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것은 그 땅은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성소로, 성지로 택하셨어. 그치? 근데 그곳이 어때? 우상으로 드글드글해. 성소는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치워야 돼.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갔을 때 거기서 막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돈 장사하고 이거 보시니까 막다 엎어버리셨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의롭게 막 화를 내셨어, 진노하셨어. 그것처럼. 자, 지금은 어때? 그때는 땅으로 지명을 했지. 가나안이라는 땅을 지명을 해서 성소야.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 성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서 퇴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입성과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영적인 전쟁은 이 목적인 거야.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 자, 우리 친구들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헤렘 진멸시키시는 거지.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떡해? 청소해야 되지. 달리 방법이 없는 거야. 믿음의 시작은 어때? 하나님의 시작.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주셨지. 강하고 담대하라. 믿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 하지만 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거야. 결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 안의 믿음의 기본 근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럼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지. 오늘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성품으로 오는 거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 정말 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 그렇지. 모세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어. 결론은 본인도 경험했어. 왜? 강 건넜잖아. 그치?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께서 꽉 열어주셨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거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호수아는 특별히 특급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호수아는 모든 시대에 우리 신자의 우리의 모습이야. 결론은 어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여호수아야. 너 친구 나 전사 뭐 선생님 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인 거야. 어? 은유적 비유적인 이야기지. 우리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인 거야. 그래? 그러면 어때? 가나안은 어때?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영토지, 땅이지. 하나님의 성전이야. 지금 어때? 이 성전이 어디로 왔어? 너에게 왔어. 우리 친구에게 왔어. 전사님에게 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야. 그럼 어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 더럽게 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 성전이 깨끗하게 치워져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거짓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하면 이제는 거룩한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이 지명한 거룩한 여호수아고 강하고 담당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언자로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정말 학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나아갔던 여호수아. 그가 그의 군장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달라고 전사님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정말 많은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자신의 실수에는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약속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룩히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친구들 또 제 자신이 정말 나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예수의 피로 채우는 거룩한 우리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룩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이제 매듭을 지을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죠. 이 이야기는 주기도문 끝나고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실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날 때 하는 기도는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설교할 시간이 올 거예요. 자, 시간이 계속 가고 날씨는 더워지고 7월에 또 절반이 또 지나갔어. 우리 친구들 여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지? 방학이 기다리고 있지? 근데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방학도 의미가 없다. 지금은 그냥 계속 쉬고 있지? 친구들 그래도 힘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